대학교에 가서 그게 문제네 아니네를 얘기를 하잖아. 미친 거지. 침묻힌 거? 침묻혀서 돌리는 것까지는 약간 엄한 것 같다. 그러면 에로 영화에서 섹스한다고 고소하는 거 말이 되는 거야? 몰라. 족밥이야 다들. 그러니까. 우리도 다 족밥이야. 어. 화사 퍼포먼스. 와. 예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거. 그거를 학생 부모 인권 보호 연대 라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네? 뭘로? 공연 음란죄로. 지금 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 대표가 신민양이라고 예전에 백신 때문에도 계속 좀 저거 했더만. 아, 맞지 말자고. 뭐 백신에 뭐 문제 있으니까 막 맞지 말자고 했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.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 당시는 뭐 자기는 고3 엄마입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고3들은 백신 맞히지 말자고 그런 그런 헛소리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또 대학교에서 성인이 춤을 췄는데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이거 고발을 했다라는 게 난 참 이게 좀 달라고 거꾸로 들어가는 것 같아. 저는 이 변화 우리 주제에 딱 맞는 그거 같은 게 그 세대가 우리 세대잖아요. 그 아줌마 우리 나이 때 아니야. 그렇죠. 이게 우리 나이 때 꼴값을 떠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변화가 온 게 우리가 안 해본 게 없잖아. 그러니까 위에한테 눌려보고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약간 섞이면서 그렇죠. 안 해본 거 없고 대학교 다 다녀보고 뭐 대부분 대 그렇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.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그게 문제네 아니네를 얘기를 하잖아. 미친 거지. 쳐도는 맞아. 거지. 사실 우리 나이 때면 부모님이랑도 굉장히 좀 갭이 많이 커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 안 나오셨거든. 근데 지금의 부모님 우리 나이 때 부모님들은 다 대학을 나왔잖아. 그러니까 그쵸. 자기는 다 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몰라 족밥이야 다들. 그러니까 우리도 다 족밥이야. 어, 아니 그러니까 그 몰라. 정답이 어딨냐고. 그래. 그리고 그거를 뭐 음란하다 아니다로 표현을 하는데 어디까지 나는 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놈의 기준이 어딘지를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. 사회적인 걸로 욕을 먹는 것들 중에서. 어떻게 하면 음란유가 아니냐. 근데 그 인권 단체의 이름을 보니까 근데 할 만하긴 하겠더라고요. 그게 학생 부모 인권 보호 연대. 그러니까 학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학생 부모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아니야 거기가. 이름이 학생 학부모 인권 보호 연대니까. 그러니까 그렇지. 학생 학부모야. 그러니까 지네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닐까. 아 이거 유머예요. 웃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. 맞아, 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. 이게 그러니까 대도 않는 짓거리들을 하는 게 우리 세대여서 좀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. 근데 나는 너무 심각한 것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 퍼포먼스가 아주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. 내가 워낙 야한 거 좋아하는데도. 근데 그런 걸 갖고 이제 사람이 토론할 수 있지. 저게 이게 뭐랄까 좀 심하네 덜 심하네라고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이게 뭐 법적으로 고발을 했다 나는 거기서 이제 에러가 났다고 보는 거거든. 그 불편의 지점이 뭐야? 나는? 어. 고발을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. 아니 아니 그러니까 화사의 그 퍼포먼스가 약간 눈살이 찌푸러졌대. 나 저도 되겠잖아. 침 묻힌 거? 침 묻혀서 돌리는 것까지는 약간 엄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지. 침 묻혀서 돌려서 안 돌렸으면 되는 거야? 그렇지. 괜찮다. 침만 묻히면 괜찮아? 아니, 그러니까 그 너무 적나라했어. 그러니까 안 이뻐 보였어. 좀 이렇게 퍼포먼스도 되게 야하면서도 야하게 성행위를 막 거의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에서 밑에서 돌리는 것까지는 나는 조금 더 나갔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서로. 심하네 덜하네. 할 수 있잖아. 이걸 갖고 나도 자식 키우지만 내 자녀들한테 혹은 뭐 대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거라고 고발하는 행위는 나는 창작인들의 이거를 좀 옥죄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. 아니, 창작인들의 뭘 억제고 말고를 떠나서 이걸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. 웃기지. 아니 근데 대학생이면 19금 이상이잖아요. 네. 책제가. 그러면 거기에 뭐 중딩이나 고딩들이 올 수 있잖아. 그러면 이게 타켓이 대학생들이 타켓 아니에요? 대학생들이 그렇죠? 타켓이. 그렇잖아. 그러면 에로 영화에서 섹스한다고 고소하는 거 말이 되는 거야? 그렇지. 그거랑 똑같은 거지. 뭐가 다른? 나는 그런 주의라고 보는 거야.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. 아니야 똑같다라고 생각. 저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. 그러면 섹스, 그러니까 에로 영화에서 가슴 만지고 막 가슴 빨고 막 성기를 뭐 했어. 우리 법에서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네. 그렇게 했어.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야, 저 에로 영화는 너무 진짜 같은데? 저 진짜 삽입한 거 아니야? 이러면 그 고소가 가능하냐는 거야. 난 그렇게 보여 이게. 그러니까. 대도 안 되는 소리를 나와서 하니까. 결론이 나나 보통 이런 거 질질 끌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나 아니면 뭐
가부가 결정이 돼요. 아니 일단 고발이 들어갔으면 이제 기소할지 말지는 이제 거기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.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고 난 그게 웃긴 거지. 아니 그렇잖아. 어디까지 하면 야한 거냐는 거야. 나는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그냥.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검지에 침을 묻히면 야한 거고 엄지에 묻히면 안 야한 거 이러냐는 거지. 성인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이런 건 화사편이라는 거지. 진짜 안 바쁜가 보다. 이런 걸 갖고 고발을 하네. 학생 부모 그거 지켜야 되니까 학생 부모를 학생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학생 부모들이 이걸 보면 다른 게 생각나나 봐. 화상한테 질투감을 느끼나? 아니 안 바쁘니까 바빠지려고 이제 하는 거지. 저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. 우리처럼 시즌 3을 준비하는 거야. 법원 준비하는 거지. 남편들이 막 좋아하나? 우리 나이 때라면. 아니야. 뭘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냐. 그냥 우리나라의 이상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프로 불편러들이 너무 많아요. 많지. 그게 내가 불편한 거를 그냥 내가 불편하면은 우리 그 얘기 있잖아. 네가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라고. 다른 각도로 보든가 해야 되는데 실상 따져야 되는 것들은 따지지도 않고 꼭 이런 거 갖고 그러더라고. 저는 무조건 화사편입니다 이거는. 나도 걔 오바라고 생각해. 뭐야? 고발하는 게. 아 고발? 고발까지는 오바다. 눈살은 찌푸러지지만 고발은 아니, 오바다. 아니야. 눈살을 찌푸리지 않아. 나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해. 근데 다수가 보기에는 나는 조금은 더 나갔다고 생각을 한다고. 그걸 왜 네가 판단해? 아, 지난번에 밝혔어 나는. 혼자 보고 싶다. 이런 얘기만 나오면 꼭 입을 꾹 담고 있어. 아니야.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 불편러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어떤 카페가 있냐면 노키즈존이 아니라 케어 키즈존이라고 나왔어요. 아, 뭐냐면 애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애를 데려와도 된다. 대신에 애 케어를 좀 부모가 적극적으로 해라. 만약에 애가 뭐 사고를 치거나 하면은 부모한테 적극적으로 배상을 하겠다. 그 카페의 원칙은 그래.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애들을 위한 거고 아, 배상을 요구하겠다? 요구하겠다. 애가 뭔가 사고를 치면 그래서 어때요 듣기에는? 좋아요 안 좋아요? 난 좋은데? 좋죠. 괜찮죠. 다 괜찮다고. 다 괜찮다. 괜찮네. 왜냐면 노키즈존을 없애고 그래. 그다음에 부모들의 어떤 그 그래. 자각을 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. 근데 거기에 프로 불편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, 낄 것 같아, 돈은 또. 벌고 싶고. 아, 카페에서? 책임은 너네가 지지 않겠다고? 라는 게 댓글이에요. 예라이. 근데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. 아, 진짜? 네.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일인가? 권리와 의견을 착각하는 것 같아. 자기가 불편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그러면 카페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 아이들이 안에서 뛰어놀고 개파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니들이 다 케어를 해야 된다. 니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지. 그러니까 너무 못됐어. 아, 못된 게 아니라 이거 교육 이게 뭐랄까 인성 이게 뭐랄까 이 인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육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모든 게 난 저하됐다고 보는데. 그렇죠. 그렇구나. 아 그러면은 식당에서 술을 파는데 술 먹고 진상 치면은. 사장이 제압해야 되는 거네. 그 얘기 아니야 지금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마동석 같은 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야, 진짜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. 이상해. 맞아. 근데 이런 거 아마 실명제 하고 얼굴 까고 얘기하잖아. 내 말 때 한 마디도 못 한다. 이거 뒤에서 이제 워리어들이 키보드 워리어들이 있어.